자, 새해 이제 첫 강의. 근데 책이 7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예? 아니, 뭐 종이가 두꺼울 뿐이죠, 뭐. 문제 빼면 500페이지인데, 뭐. 자, 우선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의 이 기본 원리가 되는데, 이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를 보면요. 우리 김영진 교수가 건국대학교 처음에 부동산학을 도입을 하면서 체계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출제를 하면요, 이 김영진 교수 개념만 내요. 우리 그래서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부동산학은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래서 우리 김영진 우리 교수의 이 개념을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은 김영진 교수의 개념을 출제해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 부동산 활동의 이 능률화의 원리가 나오죠. 자, 이 능률화의 원리 및그 응용 기술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종합 응용 과학이 바로 부동산학이다. 자, 이때 이 원리라는 것은요, 능률화의 원리인데, 이 원리는 체계화된 지식을 말하거든요. 체계화된 지식을 말하는 이건 이론 분야입니다. 이론 분야. 이론 분야고, 또그 응용 기술이라는 것은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 분야. 실무. 그래서 이 이론과 실무 양 측면을 강조한 거죠. 자, 그래서 양측면을 강조한 개념이 우리 김영진 교수인데, 자, 그러면 김영진 교수는 우리가 이 부동산학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그럼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학문적 성격을 보면은 여러 가지 학문적 성격이 나오죠. 우선은 우리가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뭐 법학, 행정학, 건축학, 토목학 등이 주변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과학이냐면 종합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종합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종합 과학. 자, 종합 과학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이 우리 지구의 이 자전 형상이라든지, 뭐, 밤이 지나면 낮이 된다든지, 이런 우리가 이 자연적인 형상을 연구하는 이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자연과학이 아니라 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개해 나가는 이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우리가 사회 형상을 연구하는, 사회 형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입니다. 이 자연과학이 아니라 우선 사회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시험 문제 요게 또 2년 전에 한번 출제했었죠. 순수 과학이 아니다. 이 수학, 물리학, 뭐 지구과학, 뭐 이런 화학과 같은 순수 과학이 아니라 또 무슨 과학이냐? 이 기초적인 그 과학을 응용한, 이제 그 이론을 응용한 무슨 거죠? 응용 과학이다. 뭐 통계학도 응용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응용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또 우리 구체적인 또 경험 과학으로서의 또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동산 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못한가를 또 결정해 주는 이 규범 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 시험 지문에는요, 요걸 많이 출제해요. 종합과학, 응용과학. 그래서 우리 아까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죠. 그래서 종합과학, 응용과학을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순수 과학이 아니라는 점,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그 복합 개념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22페이지에 보시면은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복합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우리가 복합 개념을 보면은, 자, 어떤 개념이 있느냐? 자,
자, 이 부동산학의 복합 개념. 자, 시험 문제에 우선은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 부동산은, 자, 이 부동산은 크게 유형, 형태가 있는 이 유형적 측면, 또 형태가 없는 이 무형적 측면으로 크게 나눠 봅니다. 그래서 이 유형적 우리가 측면에서 자, 유형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토지의 이용 기법적 측면이죠. 토지의 여러분이 이 지질이라든지 지세 예? 뭐 지질 뭐 지세라든지 또 견고한 지반이냐, 연약한 지반이냐, 뭐 지반이라든지, 뭐 설계, 뭐 시공 등 눈에 보이는 유형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본 부동산의 개념을 우리는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유형은 기술적, 기술적은 유형이다. 이것을 시험 문제 11회 시험, 22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유형이 기술이라는 거, 이거 묻는 거두번 출제를 했어요. 자,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럼 무형적 측면, 자, 형태가 없는 이 무형적 측면을 보면요, 또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공급을 줄여서 수요 공급 줄여서 수급인데, 이 수급 관계, 수요 공급 관계에 따라 뭐가 결정되죠? 우리는 가격이 결정되죠. 그래서 이 수요 공급 관계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또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요걸 보는 개념이 바로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 그래서 이 경제적 개념인데, 문제는 주의할 것은 이 경제적 개념에 있어서 시험 문제는요, 우리가 뭐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등이 관련되는데, 하여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하느냐. 그 여러분이 우리 보시면요, 우리 경제적 개념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경제 성장이라든지 경기 변동, 뭐 이런 거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념이 또 관련돼 있어요. 자,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념은 자, 공법적 측면에서는 어떤 게냐? 여러분 토지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공법적 측면에서 우리는 토지를 또뭐 이용을 규제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공법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시게 될 우리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가 있거든요. 지역 이 지구재가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거든요. 이 공법적 측면에서 또 바라볼 수 있고, 또 사법적 측면에서는 소유권 관계를 봐야 돼요. 등기부 등본 떼면은요, 갑구, 을구가 나오는데, 그래서 갑구의 소유권 관계로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뭐가 돼? 등기.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등기 관계를 확인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이 기술적, 우리가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개념을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은 부동산학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이 부동산학 관점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가 개념이 복합 개념인데, 자,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자, 복합 개념 부동산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나타내어 표현한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네, 맞는 질문이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나타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걸 작년에 출제를 또 했습니다. 개념을 묻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이 나오는데, 자, 부동산 활동을 보면요.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인간의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활동의 주체를 보면요,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사 부문에 의한 활동이 공적
주최한 부동산 활동이고 이 개인이나 뭐 주택 건설 사업자 이 기업에 의한 활동은 이 사적 주최한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제3섹터도 있어요. 이것은 뒤에 가서 또 한번 배우니까 보시고, 그럼 활동 주체에 따르는 부동산 활동은 크게 공적 주체의 활동, 그리고 사적 주체의 활동, 전문 협회의 활동인데, 이 공적 주체의 정부 부문의 활동, 여러분 정부 부문의 활동은 대표적인 뭐예요? 여러분이 정부 부문에서 행하는 활동, 부동산 활동하면은 우선은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예? 그래서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기능을 가져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자원도 배분해주고, 하여튼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임대료 보조해줘요. 우리나라가 또 임대료 보조도 해주고요. 공공주택을 또 공급을 또 하잖아요. 요거는 또 뭐, 무슨 기능? 보조 기능도 가지고 있어. 보조 기능. 또 보조 기능도 있지만 국유지, 공유지를 또 관리하고 공공 건물도 관리해요. 관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관리하는 기능. 또 토지용 규제, 아까 뭐죠? 규제.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또뭐 한다? 규제하는 또 기능도 가져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정부 부문의 활동은. 그리고 사적 부문의 활동. 또 있고, 또 우리 전문협회인 우리 우리나라는 전국 부동산 중개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두 개가 있거든요. 이러한 전문협회에 의한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이 활동 주체에 따른 부동산 활동이 그렇게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한번 우리가 보는데, 자, 25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이 부동산 이 활동에 있어서의 속성. 자, 이 부동산 활동의 우리가 속성은 어떻게 이제 나누느냐, 이걸 보는 거죠.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보면은 이 체계화된 여기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는 이론적 측면이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과학성 이 인정돼. 이건 이론적 분야. 그리고 이 체계화된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기술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성과 기술성의 뭐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 활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론 부분의 과학성, 실무 부분의 기술성. 그래서 산학협동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데, 자, 20 우리가 2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 과학성, 기술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은 어떻게 돼?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는 부동산은 사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익. 그럼 사익은 뭐예요? 개인의 이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 돼. 그런데 부동산은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또 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성?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러한 사회성, 공공성을 우리는 또 공익, 공익은 대다수 사람의 이익입니다. 공익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공익성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조화를 이루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이익은 사익. 최대한 뭐가 돼야 돼?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성, 공공성이 또 제기되는 근거. 당연히 뭐 때문에? 토지는 뭐 하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는 달리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되고, 또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국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존립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돼.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토지예요, 국토.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돼요. 뭐 제기되는 근거가 있는데, 요거는 10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자, 세 번째는
부동산 활동은 또 뭐를 가지고 있냐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하는 데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이 전문성 수준에 따라 부동산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차 수준의 활동, 2차 수준의 활동, 3차 수준의 활동으로 구분하는데 1차 수준의 활동은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비전문가. 여러분 비전문가 그러냐? 비전문가인 부동산 소유자나 이용자가 행하는 활동으로서 전문성이 가장 낮아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 팔려고 내놓을 때 이거 얼마에 팔려고 내놓느냐, 예? 그런 거. 또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얼마에 팔려고 내놓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는 건 몇 차?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2차는요, 이 부동산을 일상에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서 이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활동입니다. 자, 국세청 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활동, 또 금융기관 직원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담보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 이런 것은 몇 차?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가 전문성이 가장 높아요. 특정 부동산 활동의 전문가가 자신의 특정 활동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평가하는 활동,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활동. 이것은 몇 차? 3차 수준의 활동으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윤리성이 있습니다. 윤리. 자, 이 윤리성이 이제 나타나는데 네 번째는, 자, 이런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또 고도의 윤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윤리의 유형이 또 12회 시험에는요, 부동산 윤리의 유형이 또 우리가 출제를 또 우리가 한 내용이죠. 자, 이 윤리성을 보면은 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종업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무슨 윤리? 고용 윤리. 종업원과의 관계, 즉 기업이나 회사 조직 내부에서 구성원 사이에 나타나는 그러한 윤리예요. 구성원 사이에서 나타난 윤리. 구성원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죠. 이게 고용윤리예요. 그럼 조직윤리는 이 동업자와의 관계,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윤리. 또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비스를. 여러분, 이 서비스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비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윤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대중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중윤리. 네 가지 윤리 개념 12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고요. 이 윤리성은 우리가 자주 또 시험 지문에 나와요. 요 네 가지 윤리 좀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은 이 부동성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또 무슨 활동?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수집해야 돼. 이런 부동산을 둘러싼 형상은 통제가 불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런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이 상당히 중요시 돼요. 정보 활동. 자, 정보 활동이 중요시 되고요. 또 부동산은 또 무슨 활동? 우리는 대물. 뭐죠? 대물이라는 것은 물건이잖아요.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이 물건.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 예?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대인 활동. 자, 부동산 활동은 이런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상대로 하는 대인 활동.
활동의 또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동성도 가지고 있고 대물 활동,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의 위치에 있는 어디 가야 돼? 항상 여러분 현장에 가야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부동산은요, 항상 현장에 안 가면 사고가 발생해. 그래서 임장이라는 건 현장에 임하라.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임해서 행하는 활동이 나타나요. 임장 활동을 소홀히 하면요, 부동산 거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우리는 소송 보상도 해줘야 되니까 책임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항상 서류를 분석해서 현장에 가서 면적, 위치, 용도, 지목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요, 서산 같은 가면요, 서산 간척지 같은 데 가면은 토지 대장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되는 용도가 달라요. 그러면 토지를 평가할 때는요, 토지 가치를 평가할 때는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를 기준에서 평가해.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지겠죠. 토지 대상 지목하고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현장 가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임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요즘에 그 여러분 뉴스도 보겠지만요, 변호사들이 중개 업무에서 요즘 소송도 이제 막 나타나는데, 소송도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예, 1심 지나고 이제 2심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 보면요, 변호사들이 중개 업무를 하겠대요. 그럼 변호사는 중개 업무에 어떻게 적합한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 문제는 변호사는 법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잘 하겠어요? 예? 아, 서류는 잘 하겠지. 이러면 소비자가 갖다 준 서류를 앉아서 분석하는 건 잘해요. 책상 머리잖아요. 머리 쓰는 사람 아니에요, 변호사. 잘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뭐 수술을 뭐 99만 원 받는다. 우리 수술하면은 예? 얼마? 강남 같은 경우 우리 수술하면 매매하면은 돈한1,500 받거든요. 그 99만 원 받으니까 사람들 가서 하는데 서류는 보지. 근데 현장 확인은 안 하지. 그럼 만약에 토지 같은 경우 사고 나면 누구 책임? 변호사 책임 아니야. 누구 책임? 거래 당사자 책임이야. 그럼 변호사는 뭐한다? 우리는 할거다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현장 임장 아니야. 서류로 봤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서류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중개는 우리는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까지 가요? 현장까지 가서 확인 다 하고 거래계약 쓰고 특약도 쓰고 있는데, 중개사는 그게 아니야. 저 변호사는 단지 서류만 보고 오케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면은 뭐 한다? 보상 안 해줘. 우리 중개는 또 1억 뭐 가입해서 공제 보상 1억까지는 해줘요. 그런데 그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소송하라 해. 변호사 답죠. 그렇게 해서 계약한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 임장을 해야 되는데. 예? 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 이제 세계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 4차 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4차 혁명. 예? 1차 혁명은 농업 혁명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2차, 3차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4차 혁명이라고 해요. 엄청난 인공지능이 돼도 되는 4차 혁명의 시대에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지는 직업들이 많이 이제 나타난다 하거든요. 그 중에, 예? 우리는 일자리 없어지는 직업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부동산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임장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컴퓨터 가서 확인을 못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예? 부동산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좋은 거예요. 예? 은행 같은 경우는요, 은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내에 지금 은행 있죠? 90%가 문 닫는데요. 은행 필요 없어요. 앞으로 뭐가 필요해? 에? 인터넷 휴대폰만 있으면 돼. 은행 업무는 간단한 그게 이제 뭐도 없어. 이제 지금 무슨 ATM 기계 이것도 필요 없어. 휴대폰 갖고 카드도 필요 없어. 카드도 뭐 휴대폰 갖고 다 결제 다 하고, 에? 전철도 다 타고 다니고. 다 됩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든지 혁명이에요. 그럼 뭐만 가면 돼? 대출?
필요 없어. 휴대폰으로 딱 해서 뭐그 승인하고 다 떨어지는데. 그 서류? 서류만 보내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서류도 뭐 떼서 문서로 보내주면 돼. 전자문서. 앞으로 시대는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그래도 현장에 우리 확인하는 부동산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 바뀐데, 그래서 여러분 의식주제, 의도 요즘 많이 안 사니까 문제인데, 먹는 식과 주, 식주가 앞으로 경제 활동의 주가 돼요, 앞으로. 왜냐? 식도요, 이제는 무슨 약 같은 걸 먹으면 이제 배가 부르는 약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도락 이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앞으로 식과 주가 앞으로 모든 산업의 주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그게 중심을 맞춰야 돼. 식주에 앞으로 거래가 많아질 거다. 부동산 거래도. 특히 상가죠? 먹는 장사 이런 거. 자, 그런 거 있고 또 토지는 시간의 경과도 변하지 않아요. 영속성의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건물은 어떻게 돼? 건물은 철거를 할 때까지는 수익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토지는 영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해. 배려에 뭐가 나타난다? 장기성. 또 이러한 영속성의 특성에 의해서 또 부동산은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이 3차원. 네?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이 3차원에 또 뭐가 나타난다? 3차원의 공간 활동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기술적 측면. 건물 가치가 얼마냐? 경제적 측면. 건물을 짓는데 법률적 제한이 있느냐? 법률적 측면.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무슨 활동? 복합 개념적인 활동이 나타난다. 자, 이런 활동이 우선 나타난다. 임장 활동은 20, 또 우리가 이해 시험에 출제를 또한 내용이죠. 자, 3차원의 공간 활동도 20 이해 또 한번 출제를 한 지문. 자,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서 가끔 지문이 또 출제를 하기 때문에 또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이 부동산 거기에 학의 일반 원칙이 30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을 보면은 우리가 이 능률성의 원칙이 26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거든요. 자, 능률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를 능률화 해야 된다? 예?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가져와야겠죠. 예?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인데 이 부동산 활동을 우리 크게 이창석 교수는 소유 활동과 뭘로? 거래 활동으로 구분해. 자, 이창석 교수는 부동산 활동을 크게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구분하는데 이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최유효 이용의 원칙,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는다. 자, 여러분 26회 시험에 우리가 정답을 물었는데 26회 시험에 요걸 물었죠. 요거.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는다. 이것은 무슨 원칙? 능률성. 시험에는 안전성으로 출제한 거예요. 능률성의 원칙이고. 그리고 안정성의 원칙이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활동 시에는 또 안전을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거래 사고의 안전을 주의해야겠죠. 이 기술적 측면의 안전성, 경제적 측면에서의 안전성, 법률적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능률을 강조하면 안전이 경시되고 안전을 강조하면 능률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두 원칙은 서로 어떤 관계? 두 원칙은 서로 상충되는 관계다. 상충되는 관계. 자, 그리고 최소의 희생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 최소의 희생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원칙을 경제성의 원칙. 최소의 희생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원칙입니다. 경제성의 원칙. 자, 그리고 공정성. 부동산 활동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 자, 이런 원칙들이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 우선 개념들을 우선 한번 확인을 좀 우선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 35페이지에 보시면은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나오는데 거기 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고 있죠.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거 있죠, 요거 지금 27회 시험에 출제된 거고 그 36페이지 보시면은 그 위에 표 바로 밑에 복합 부동산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리가 복합 이 개념의 부동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뭐는 다르다. 복합 부동산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개념이죠. 자, 복합 부동산은 11회 시험과 또 작년 27회 시험에 또 출제한 지문. 개념을 또 출제했는데 자, 복합 부동산은 요 얘기거든요. 토지와 정착물이 결합돼요. 그래서 토지와 토지 상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된 물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건물이라든지 임목, 나무인데 이걸 들어볼 수 있는데 이 토지와 정착물이 결합이 돼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얘기거든요. 토지와 이렇게 건물이 결합돼. 그러면 건물을 뭐 하지 않는 한? 이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는 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돼? 서로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즉, 이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서로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결합된 상태 그대로 함께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을 복합부동산. 부동산 평가를 하는 활동이나 부동산 거래를 하는 활동에서 요 토지 건물, 묶어서 함께 취급한다니까. 함께 취급. 결합된 상태 함께 취급한다. 왜? 서로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작년에 출제했는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서로 용어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36페이지 보시면은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자, 그러니 여러분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이 기술적 개념, 요거 얘기죠.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자, 우리가 기술적, 우리가 이 개념의 부동산. 자,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자연, 우리가 공간, 그리고 우리가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 우리 시험 지문에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특히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 자, 자연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교재에 자연 36페이지에 자연이 나오는데 이 자연은요. 토지 자체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 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인간의 노동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인간의 노동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 토지이기 때문에 비노동, 노동에 의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생산물. 토지가 비노동 생산물이에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데 이 자연물은 뭐다? 유한하지. 자, 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토지를 대다수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용도상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토지에 있어서 뭐가 요청된다?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되죠. 자, 이 사회성, 공공성은 결국 뭐가 돼? 공익 개념이지. 공익 개념이 요청되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토지를 여러분 개발할 거냐? 토지를 보존할 거냐? 논쟁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60, 70, 80년대에 걸쳐서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개발을 왔어요. 토지 개발에 중점을 두다가 이제 90년, 2000년 넘어오면서 이제 개발보다는 뭐를? 보존, 개발. 은좀 이제 줄이자. 이 보존 환경 보호 단체 입김이 강해요, 이제는. 그래서 최근에는 개발보다는 뭐를 보존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연은 토지가 자연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점차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을 좀 중요시하는데, 문제는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성장해서 개발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자연 개발하면 환경이 파괴되니까 환경 파괴는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요두 개를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이러한 자연 환경 보존을 우리는 또 중시하니까 이 자연 환경과의 뭐를 고려해야 된다. 항상 조화. 그러니까 환경 파괴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이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 방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린 전문 용어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환경, 요즘 뉴스에 많은 환경, 우리가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하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위원회도 있거든요. 기후 변화 협약 때문에. 그래서 환경, 우리가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뭐 중국발 뭐 스모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이 어떻게 돼요? 예? 개발이 무섭게 하잖아요. 예? 우리 중국 13개 성에 개발을 무섭게 하다 보니까, 예? 중국은 아직도 13억이라는 인구가 빈민이에요. 빈민. 예? 잘 사는 사람은 1억이에요. 중간이 한 2, 3억 좀 되고. 인구가 몇 명인지 몰라. 저들이 85년도에 저들이 외국에 갔을 때, 그땐 중국 수교 전인데, 그 중국 사람들 만나면 자기들 인구 몇명 하니까 자기도 모른대. 그때 10억이 지금도 얼마? 15억이래. 인구 안 늘어났겠어요? 중국? 근데 중국은 그때 두 사람 낳으면 사형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 둘 낳았는데 호적 안 올라간 사람이 거의 6천만 명이래. 사형당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인구 이거 조사하는 기간 계속 태어나니까 포기 조사도. 그래서 대충 생각하는 게 지금 뭐 15억이라 근데 계속 15억이에요. 내가 보기에는요 중국 인도 인구 합치면 30억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48%를 차지해요.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게. 무기이면서 나중에 블랙홀이죠. 자원이나 식량을 다 끌어당기는.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무기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중국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개발을 안할수 없거든요. 경제를 성장해서. 그래서 중국이 우리 과거처럼 연평균 뭐8% 이상의 경제 성장을 계속 가져오는데, 그런 건 이제 선진국 가면 그렇게 안 돼요. 우리도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이제 저성장으로 가는데, 그렇게 고성장이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관념이 옛날처럼 8% 이상 그게 남아 있어서 2% 성장하는데 2% 성장도 힘들어요, 앞으로는. 그만큼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이제 후진국이 아니거든. 중국처럼 이제 미수거추론데 개발하는데 뭐는 고려하지 않아요? 개발하는데 중국은 환경은 고려하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해서, 아까 공장에서 우리 규제도 많이 하지만 중국은 규제를 안 해. 스모그 공장 매연 쫙쫙 나오니까 스모그 현상이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 직격탄 나오지. 왜? 바람 타서 날아오니까. 예? 그거 우리한테 물어줘야 되는데 안 물어주지. 공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중국 규제를 좀 해야 돼. 공장 이제 오염 규제 있죠. 공해물질.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규제 좀 하라. 근데 그 미국 같은 나라가 얘기를 해야 좀 듣지. 우리나라는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존을 중시한다라는 용어.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37페이지의 공간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